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부패 방지 등의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완주 3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지난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 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